자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3월 25일 벌써 어느덧 3월도 후반으로 가는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이거 어떻게 하면서 시장을 보면서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냉정하게 얘기해 드리죠. 다우존스 지수는 보합이었습니다. 0.01% 떨어졌고요. S&P 500은 0.55%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표 지수는 0.55% 하락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죠. 2.01%로 떨어졌고, 주요 큰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유가는 오히려 상당폭 크게 올랐고요. 이것은 파나마 운하에 큰 유조선이 자초되면서 그랬고, 구리 가격도 그냥 뭐 쏘쏘한 흐름들, 금값은 오히려 소폭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괜찮다며, 금리가 올랐을 때 떨어진 건 그렇다 치고 다시 금리가 내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 1.614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610억의 그 국채 입찰도 무난하게 잘 마무리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격 없이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도대체 지금 이 상황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몇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일단 금리보다도 더 원천적인 흐름들은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서 유로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유로존이 이제 3차 봉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네덜란드도 얘기가 나오면서 봉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3차 봉쇄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네, 봉쇄가 계속되다 보니, 유럽에 대한 시각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환에서 나타났죠. 달러가 92.58까지 올랐어요. 아주 큰 폭의 강세였고, 유로는 1.18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올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달러 가격이 지금 작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2.58. 그리고 미중 간의 그런 그 서로 간의 이제 좀 일종의 다툼이죠. 뭐 이렇게 아직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미중 패권 다툼이 보이는 상황. 거기서 이제 유럽이 미국과 편을 들었고 중국은 누구하고 같이 편을 잡나 하고 러시아하고 막 이렇게 하나 막 이런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그 이후로 달러화가 강세가 더 되고 중국 위안화도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원화도 또다시 상당폭 약세를 나타내면서 1135원 50전까지 약세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일단 가장 커요. 유럽 문제, 유로존이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 같다. 유로존 경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괜찮게 나옵니다. 이번에 3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62.4를 기록을 했어요. 예상치가 57.6이었으니까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고 2월 달에 57.9보다도 꽤나 높게 형성되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 유럽도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그 60.0으로 지난 59.8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네, 80개월 만에 가장 높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미국이고 유럽이고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을 갖다가 뭔가 쏟아붓고 있으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건 맞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미래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이 상당히 많이 퇴색이 되었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경제 봉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감안이 일단 먼저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 금리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SLR이 가장 큰 이슈였다. 제가 오죽했으면 월말 SLR 공포가 다가온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SLR 문제가 거의 해소된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의혹은 이거죠. SLR이 해지될 것을 만료될 것을 알고 은행들이 먼저 냈다 갔다 팔았다.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1.7% 중반까지 갑자기 금리가 훅 튀었다라고 지금 와서 보면 그 해석이 보다 더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SLR 만기가 될 것이다, 완료가 될 것이다라고 연장 안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사전에 했고 그것이 금리를 튀게 만들었고 그래서 금리 쇼크이 발생하게 했었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은 금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분도 그래요. 그럼 금리가 계속 떨어져, 뭐 예를 들어 이제 보유 편향을 가지신 분들은 금리가 계속 떨어지기를 바래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금리가 과연 떨어질까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금리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아니냐 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겠습니까? 금리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나 이런 모든 금융 자산 가격이 시장에 충격을 줄 때는 속도예요.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으면 항상 충격을 줍니다. 뭐든지. 근데 지금 이제 한번 충격을 줬다가 제자리 걸어맞죠. 근데 뭐 이제 연말을 향해서 매월 뭐 한 10bp 안짝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서 연말 돼서 한 2.0% 갔다. 다음 한 봄이 끝날 때쯤 돼서 뭐 1.7 근처 갔다가 여름이 끝날 때쯤 돼서 1.8 갔다가 가을이 끝날 때쯤 1.9 그 다음에 겨울이 오면 2.0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면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 문제들은 금리가 이제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 응찰이 잘 됐다라는 것은 현재 금리에서는 달라붙는 세력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유럽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달러가 더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달러도 더 좋아 보이는데 금리도 뭐 이 정도면은 뭐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금리 많이 주네 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괜찮은 흐름이라는 게 요 며칠간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와서 나타난 그런 흐름이죠. 자 그렇다면 아니 왜 그런데 뭐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했으면 다 좋겠는데 왜 기술주들은 떨어지느냐 그것도 오늘 상당히 적지 않은 폭으로 기술주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1.34% 떨어졌고요.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한 1% 내외 수준의 하락폭 특별히 그동안에 좀 덜 빠졌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9%나 빠지면서 상당히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 이제 여기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뇌피셜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한 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쿠팡의 이번 상장으로 사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장을 충격받은 게 아니고 상장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 잘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저는 덕분에 우리 한국의 자본시장도 곁다리로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또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밸류에이션 측정하는 것, 즉 가치 매기는 방법과 미국의 가치 매기는 방법이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 그리고 주요 기술 기업들을 보면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은 좀 덜한데 그냥 그 요즘 히트를 쳤던 빅테크 기업들 또는 아니 그 기술 기업들이 퍼가 50배 100배예요. 50배 100배. 지금 우리 그 쿠팡도 사실은 퍼가 안 나오죠. 흑자가 나와야 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주당 순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가가 이제 퍼잖아요. 그죠? 1원을 버는 회사가 100원이면 100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따져볼 수 있죠. 내가 이 회사를 통째로 다 샀을 때 1원을 버는 회사가 100원이면 이 회사를 통째로 샀을 때 본전을 건지는 상황들. 물론 뭐 제가 거기 가서 뭐 임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 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회사 차를 부여받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뭐 법인카드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사업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법인카드는 사업을 위해서만 쓰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어쨌든 뭐 이렇게 뭐 편의 일종의 편의 일하는 데 편의를 해서 그런 것 좋아 그렇게 좋은데 어쨌든 내가 투자한 거에 원전을 찾으려면 1원이 100원 1원 버는 회사가 100원이면 얼마 걸려요? 100년 걸리잖아요. 100년 걸리잖아요. 내가 살아생전에는 본전을 못 찾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동안에는 금리가 하염없이 낮았죠. 금리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자금 땡길 때 비용이 없으니까
높은 배수를 주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금리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50배든 100배든. 그런데 어찌 되었거나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리가 앞으로 계속 하향할 것이다? 그건 아니죠. 하향할 것은 아니고 우상향할 것이죠. 속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번 해프닝이 벌어졌고 쇼크를 먹은 다음에 좀 안정화됐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줄줄줄줄줄 계속 밑으로 가 1.3 지난번처럼 1.2 이렇게 갈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한 1.5까지 빠졌다가 다시 슬금슬금슬금 올라가면서 2를 향해서 슬금슬금슬금슬금 뭐 올해든 내년이든 가는 그런 그림. 그 그림이 맞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금리는 점차 오르고 있다라는 게 보여주면 이제 나중에는 결국 주식시장이 왜 금리에 이렇게 민감하냐면 원금이 보전되는 예금에 맡길까 그 원금이 보전 안 되는 투자 수익률을 쫓을까 할 때 지금처럼 예금을 맡겨도 아무 돌아오는 게 없으면 투자 수익을 향해서 쫓아오지만 돈이 그러나 예금을 맡겨서 한 2, 3% 이상 돈을 준다면 아유 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해 나 아이고 이 정도면 먹고 살아 응? 100억 박아놔서 1년에 3억씩만 주면 난 먹고 살아 이러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위험자산으로 갈까요? 예금으로 갈까요? 예, 예금으로 갈 수 있죠. 예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멀티플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멀티플을 얼마까지 어떻게 주어야 할 것이냐는 고민은 분명히 생기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 애플이라든가 이런 애들의 그 배수를 보면 뭐 오히려 조금 뭐랄까 조금 인간적인 배수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도 30배 정도 수준, 20몇 배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인간적이야.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 금리가 아주 급등을 할 건 아니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지배력, 시장 지배력이 많은 애들은 배수를 꽤 받을 수 있겠죠. 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10배.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을 다 먹는데 10년의 기간 동안 애플을 내가 통째로 샀을 때 10년의 본전을 찾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저 도둑놈 심포 이런 생각 잡수가 평생을 바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걸린 그 회사를 내가 통으로 사서 본전을 거두는데 10년 걸린다 조금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배수를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조금 더 많은 배수를 주는 거는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배수를 줘서 나 죽을 때까지는 죽어도 본전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지금은 100년 걸리지만 이 회사가 성장 속도가 빨라서 1년만 더 지나면 이제 50년으로 그 시간을 단축시켜줘. 그리고 또 1년 지나면 30년으로 시간을 단축시켜줘. 그런 건 노프라블럼. 그런 회사들은 노프라블럼이에요. 노프라블럼인데 근데 올해도 100년이고 내년에도 100년이고 내후년에도 100년이야. 이 회사 본전 찾는데 그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거는 좀 이상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하고 이건 저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냥 빨리 휙 넘겨버리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그 존 윌리엄슨 뉴욕 연임총재의 온라인 토론을 했습니다. 뭐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얘기했던 것들 연합인포맥스에서 제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들을 한번 쭉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보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백신 접종이 지금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며 연준은 회복 노력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도구를 썼다. 네, 열심히 다했다는 게 연준은. 그다음 오래 시간이 지나가면서 빠른 일자리 증가 성장을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미국 경제는 여전히 하강 국면에 있다. 이게 이제 뉴욕 연준총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장, 부의장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 뽑으라면 뉴욕이에요. 뉴욕에서 지금 경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전히 하강 국면에 있다는 거죠. 성장은 하고 있고 턴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향후 몇 년 동안 정말로 좋게 회복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구축된다는 뜻은 아니다. 연준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말로 나타날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연준은 낮고 2%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지만 지금 자기네
데이터로 봐서는 2023년까지는 인플레가 안 온다니까. 안 오니까 인플레이션에 대응 안 할 거야. 하지만 만약에 온다면 인플레이션 대응을 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줬고, 이걸 바로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근데 시장이 두려워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또 진짜 안 오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연준이 틀리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걸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힘이 여전하고, 인플레이션은 매우 낮다. 라고,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되지도 않을 것이고, 고용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어떠한 신호도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팬데믹 시작보다 지금 미국의 일자리는 900만 개나 줄어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상할지는 모르겠으며, 이는 경제 성과에 달려있다. 연준의 정책은 완벽한 회복에 힘을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내 주식이 빠져서 보유 편향이 보유 패닉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그래서 사실은 성격이 점점 나빠지지. 주식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지고, 주식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냉정해지지. 이럴 때도 냉정을 지켜야 되니까, 보유 편향에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자본시장이에요.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에요. 인간의 감정에 자본시장이 휘둘리긴 하지만, 자본시장 자체로는 숫자로 있는 시장이니까 숫자로 보셔야 돼요. S&P 500 0.55% 빠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우는 0.01%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싼 주식들은 뭐 안 빠졌어요. 그 벅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0.5%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결론, 비싼 주식이 좀 빠지고 싼 주식은 안 빠졌다라는 게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싼 주식을 사시라라는 말씀, 벅셔 같은 경우는 정말 싸죠. PER이 14배인가? 16배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비싸지 않은 주식이죠. 미국 기준으로 따져보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3월 25일 목요일 아침 미국 시장 마감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파란 넥타이 메고 왔잖아요. 네, 믿고 오후 시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